네, 저는 지금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단양신라 적성비에 와 있습니다. 이 단양 적성비는 적성산성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쪽으로 성벽이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가 적성비가 적성산성 안에 있기 때문에 단양신라 적성비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는 중앙고속도로가 있고요.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 이와 같이 단양 휴게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휴게소 뒷산에 적성산성이 있는데 이 휴게소를 통해서 적성산성 내에 있는 단양신라 적성비를 관람할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. 이 적성산성은 신라시대 때 사방으로 신라 땅으로 접근하는 그런 적들을 또는 침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, 최적의 장소입니다. 멀리 소백산 자락도 보이고 있고요. 또 아래쪽에 이와 같이 적성산성 아래쪽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강으로 접근하는 적이나 아니면 군사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죠. 그래서 이곳에 신라군들이 점령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적성비는 1978년 당국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정영호 교수님, 당시 학술조사단이 있었는데 그 학술조사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고요. 그 이후에 공식적인 조사와 함께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신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석비로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. 이 비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. 당시 이 단양 지역의 관리들을 치하하고 좋은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비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에는 신라의 관직과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관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신라의 관직과 이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석비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 석비가 현재는 보호각 안에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. 처음 발견 당시는 흙 안에 살짝 묻혀있는 그런 상태였고요. 이 비가 있는 이 주변 지역을 당시 당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이 발굴을 했는데 건물 지위가 확인이 됐고요. 또 기와편, 토기편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. 동시에 단양 적성비가 현재는 파손된 상태인데요. 당시 이 건물이 어떤 이유로 불타면서 그 석비에 해를 끼쳐서 그 석비가 불먹은 상태로 일부 깨진 그런 비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. 당시 발견된 비편은 당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지금은 국립청주박물관이 생기면서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이관해서 현재 소장 전시하고 있고요. 특히 이 건물지에서 당시 남자 성기랄지 또는 제사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그래서 이 석비 주변에서 신라 사람들이 뭔가 제사를 올리거나 선신에게 국왕 및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뭔가 제를 올렸던 그런 장소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비가 일부 파손된 채로 현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신라의 역사를 밝히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석비입니다. 진흥왕 때 4대 순수비가 있는데요. 그 순수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신라의 역사를 밝히는 석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요. 지금 상부가 파손되어 있죠. 원래는 아마 사각형으로 된 그런 비신이었을 텐데 불을 먹으면서 이 석비에 피해를 입어서 현재와 같이 파손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현재도 이와 같이 두 조각으로 조각난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. 측면 모습이고요. 파손된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죠.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초기에 세운 석비임에도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신라 사람들이 이 비를 세우는데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이 비를 세웠다는 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석비에 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그런 석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. 정면에 명문이 새겨진 부분은 표면을 깔끔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 장소에다가 글자를 새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가
신라 초기의 석비 역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신라 진흥왕대의 관직, 사람 이름, 그리고 이 비를 세운 배경, 당시 신라 사람들이 율령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지역의 관리들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석비가 굉장히 중요한,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석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신라 역사를 또는 고대사를 밝혀주는 이런 석비들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 줘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흥왕 때의 여러 석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